앞서 아름다운 청춘들을 위한 시간. 강원도 강촌으로 떠난 KB 희망 캠프. 이곳에서 장애 고등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은 서로의 멘티와 멘토가 되어 진로를 찾는 캠프라는 주제로 뜻깊은 2박 3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멘티와 멘토들. 함께 웃고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며 한 뼘 더 자라났을 그들의 꿈 이야기. 희망인 오늘의 주인공, 꿈을 향해 쏴라. KB 희망 캠프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둘째 날 아침이 밝아오고 첫째 날보다 한결 가까워진 멘티와 멘토들. 오늘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둘째 날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KB 희망 캠프를 거쳐간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꿈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또 꿈을 꿔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누군가의 꿈을 찾아주거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년 동안 꿈을 찾기 위해서 함께 다녀온 이 시간들이 오늘도 또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한테 올해도 이 시간을 통해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첫 번째 프로그램 소개. 여러분은 다들 자신의 강점을 알고 계신가요? 내가 어떤 활동을 잘하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알아가는 것 또한 진로를 살아가는 첫걸음인 것 같아요.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에 필요한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연계한 진로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화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 강점 발견 드림 원정대. 먼저 스스로가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눠보고 이야기해보는 건데요. 일을 하는 거. 우리 청소년들은 멘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글쓰기. 어떤 거 잘하냐, 잘하지 못하냐, 배우고 싶냐, 아니면 잘 모르겠냐 이런 거에서 일단 카드 분류하는 거. 예술형이라고 해가지고 예술 쪽의 그런 특성이 되게 인형의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멘티들 좀 카드 분류랑 멘티가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유형으로 맞는 직업 뭔지 찾으라고 찾는 활동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멘티분의 장점이 뭐예요? 연주하기나 그런 예술 쪽에 그림 그리고 그런 걸 잘하고 그런 걸 잘하네요. 장래 희망 직업군들이 네. 어떻게 되나요? 그건 참 한 가지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대부분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다 장애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획일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요즘 최신 그 트렌드에 맞게 바리스타나 뭐 이렇게 뭐 그 제과제빵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발달장애의 경우에도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요즘 그거는 이제 아마 TV를 많이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간병인이나 의료 쪽에 일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인지장애가 없는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뭐 CAD나 예, 이런 그런 쪽으로 많이 관여하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대학도 진학하고 취업도 된 사례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장애인 복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회복지 전공자의 희망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 내용은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여름에 캠프가 끝나면 가을에는 직업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했던 그런 꿈들을 실제로 그게 과연 괜찮은가라는 체험을 두 번 합니다. 네. 본 사업은 13년도부터 KB그룹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전공자로서 많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지원도 하고 자문도 하는데 이 사업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 사업에 이제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본 중학생이 또 고등학생이 되고 그 고등학생 또 대학생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중학생을 봤을 때는 과연 이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지만 고등학교 생활도 원활하게 하고 대학까지 가서 직업을 갖는 거를 보고 이게 결코 뭐랄까 헛된 수고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여기 멘토장님들도 시간을 내주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온 멘토장님이 이제 이게 연말에는 이제 발표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발표회에서 약간 눈물을 글썽인 멘토장도 있었어요. 그 변화를 보면서 아마 저희 멘토들도 멘토장님도 감동을 받는 것 같고요. 실제 많은 학생들도 다른 학생의 발전을 보면서 자극도 느끼고 또 멘토들도 어떻게 보면 장애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학생이나 또 우리 비장애 학생이나 또 우리 멘토장들이나 모두에게 이렇게 배움의 그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KB 희망캠프가 진짜 중요하고 KB 그룹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손잡고 허들 넘기인데요. 자신에게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찾게 되는 물리적인 방해물부터 진로를 향한 심리적인 방해물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멘토들은 멘티의 방해물을 함께 찾아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함으로써 멘티 학생들 스스로가 방해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계 관련돼서 일을 하려면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누구보다 자신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잘해낼 수 있겠죠?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자신의 진로 실천 계획을 만드는 시간, 매일매일 무한도전인데요. 멘티 청소년들의 진짜 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동 기구 디자이너. 야, 디자이너 하면서도 운동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희망캠프에서 멘토의 역할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멘토의 역할은 멘티가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 안내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꿈이 확실해요. 확실해가지고 그 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호열이가 조금이나마 편하게 꿈을 찾지 않을 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직업 소개 같은 거나 아니면 상담 활동 같은 거 한번 갖추고 싶습니다. 스스로 자기 진로를 관리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점 카드를 활용해서 본인의 강점을 찾고 거기에 맞는 직업을 확인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상의 회사를 창업해서 거기에 있는 다양한 직무를 이해하는 그런 활동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진로 행동 계획을 그런 세우는 활동들도 있고요. 진로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있는데 장애 유형이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현장에서 직업 체험하는 기회가 저희가 주어지고 있긴 하지만 짧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관에서 일하면서 좀 직접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야외로 이동하는 멘티와 멘토들. 함께 보낼 시간만큼 친형제 자매처럼 가까워진 모습인데요. 아가씨 데리고 와. 아니. 야, 욕 좀 빨리 앞으로 와. 우리 키 작고.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오늘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훗날 이들에게 뜨거웠던 이 여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꼰대꼰대 권장차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 기억에 남아요? 너무 재밌고 움직이니까 정말 좋아서. 막간을 이용해 캠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기 자랑 시간. 흥겨운 춤과 노래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학생들 숨겨진 끼가 엄청나죠? 노래 맞아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아, 맞아요. 노래 맞아요. 오케이. 아니면 KB 희망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보는 알록달록 드림 컴퍼니입니다. 각 조가 CEO가 되어 회사를 만들어보고 투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회사를 만들어가는 학생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캠프를 통해서 호열군이 얻었으면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에 호열이가 캠프를 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꿈 말고도 조금 더 많은 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조금 더 많은 걸 해보고 거기서도 한번 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호열군의 멘토로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호율이가 좋아하는 걸 중점적으로 해서 배드민턴 관련된 기관도 가보고 체험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발표의 시간. 어떤 회사들이 만들어졌을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독서가 있는데요. 힐링피아라는 회사를 차린 선조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각자의 방법으로 회사를 홍보하기 시작하는 학생들. 빨간색이 됐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회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뭐 더 우선순위 빠르게 결정을 해주시고 이분 내 투자 하나 둘 모여지는 투자금 봉투 그 결과는 맛있는 제리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우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고요. 우리 같이 나누는 그런 자세로 모두 다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자신의 일처럼 진로를 고민하고 장애 청소년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멘토들. 우리 멘티 학생들은 멘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휴먼캠프가 끝났는데 기분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고 제 꿈을 더 확실하게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원태님, 저의 꿈을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만남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서로 잘 조언을 해주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늘만 해도 제 꿈에 대해서 좀 더 조언도 해주시는 부분도 많아서 제가 선생님하고 어떤 멘토, 멘티 이런 관계를 넘어서 어떤 사람 하나를 사귄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에 있어서도 좋은 공부가 되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멘토 선생님을 만나서 프로그램이 직업 체험을 할 때도 많이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KB 희망 캠프라는 것을 통해서 그 꿈이 더 확실해지고 같이 열심히 캠프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시간 되면은 언제든지 연락하고. 허혜리는 일단 밝고요. 사교성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들과 얘기도 잘 나누고 굉장히 활발한 친구 같아요. 채현아, 너가 이제 가족 여행을 가게 돼서 이 캠프에는 함께 오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너를 위해서 많이 배워가서 앞으로 직업 체험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 많이 낯설 텐데 나를 반겨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언니가 뭔가 좀 몸이 아프고 이런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이런 나를 막 밤에 막 챙겨주느라 언니 생각 진짜 많이 해주는 게 느껴져서 정말 고마웠어. 고마워. 사실 장애를 갖고 산다는 거는 쉽지 않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우리 장애 학생들은 사실은 아주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도 많이 있을 텐데 캠프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학생이 있고 그 학생들이 어떤 장애를 이겨내면서 자기 꿈을 키워나가는 것을 볼 때 본인도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직업은 꼭 가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캠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싶습니다. 화이팅!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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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는 괴테의 말처럼 우리는 꿈이 가진 힘과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2박 3일의 도전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진 장애 청소년들. 꿈을
꿈을 꾸는 한 여러분의 내일은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